여기가 우리가 올라가려고 했... 어? 야, 2부 시작하고 처음 만나는 벙커야? 버려진 종말 피신처. 으야. 우리가 지금 맵을 계속 둘러보고 있는 상태였지. 여기는 확실하게 더 맵이 없어. 지도 그렸었나? 다시 한번 그려볼까? 어, 이거 봐. 여기가 더 안 넓어지잖아. 길이 업. 어, 업. 있냐? 저거 길이냐? 저길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쪽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번에 신비로운 호수 쪽으로 빠지려고 갔던 동굴이 여기야. 근데 동굴 바로 앞에 건너서 봤던 지역이 여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은 곳을 보고 있잖아. 근데 그때 분명히 뭐가 있었거든요? 아이템 같은 것도 놓여져 있는 게 보였고.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아니 괜히 야, 여기 되게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예전에 덜렁다크를 정식 연재하기 전에 나 여기가 길인 줄 알고 내려갔다가 뒤졌단 말이야. 발이 닿자마자 죽었어요. 별로 높은 곳도 아니었는데 맵 바깥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이 게임이. 그래서 강제적으로 죽음을 저에게 만끽해줬는데 무서워가지고 떨어지기가 좀 그렇네. 지금은 패치돼서 바뀌었을지도 몰라. 근데 혹시 모르잖아? 내가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럼 이제 4부가 되는 거냐고? 아니거든? 이거 아직 2부거든? 이거 3부 아니거든? 아 근데 그때 진짜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될 줄이야. 맞아, 엄밀히 따지면 2.5부지. 어쨌든 앞에 자리 숫자가 2잖아? 그럼 어? 2인 거야, 알겠어? 일단 이 맵을 조금만 더 둘러보자. 조금만 이 맵을 더 파헤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좀 여유롭게 맵을 둘러보자고요. 얘가 어디쯤일까? 그려서 위치를 파악해보자.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곳이 여기예요. 아 이거 거기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곰 잡았던 그 장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마을로 돌아가야 되니까 토끼고기 스튜를 만들어 먹고 가자. 요리 만들어 먹기. 냄비 놓고 여기에다가 고기 넣고 여기에다가 토끼고기 스튜. 썩은 국물이지만 가능가능 쌉가능. 뭐야? 아 이거 요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소비되는구나. 요리할 시간이 추가로 드네. 자, 1시간 2분 뒤에 준비한다고 떠있죠? 그럼 이거 요리를 해보자고. 자, 한 2, 30분 쓰는데? 그죠? 시간 지나네. 확실하게 지나네. 재료 다듬고 하는 거에서. 아! 로즈파이! 요리하기. 근데 이것도 시간 들으려나 그러면? 꺼지는 거 아니겠지? 시간이 많이 지났어. 덜렁다크가 아주 맛있어졌어요. 델리셔스. 다 만들었다. 미식가용 토끼고기 스튜. 캬. 아이템 만나게 잘 만들었다. 진짜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 야, 이거 따뜻할 때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 근데 나 토끼고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토끼고기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닭고기 같대? 잘못 건들면 냄새가 엄청나요? 약간 좀 양고기 같은 느낌인 건가? 닭다리에서 기름을 많이 빼고 더 담백한 맛이야? 그렇구만. 아씨, 또 다음날에 나가야겠네. 곧 해지겠다, 야. 밖에서 자자, 밖에서. 날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달달달달 하는 소리 들리는데? 오, what the fuck? 세상에서 제일 날씨 안 좋음.
내가 이때까지 30편을 넘게 찍으면서 날씨 제일 안 좋아지. 큰일 났어. 꿀잠을 잡시다. 아 확실히 지금 먹을 게 되게 많다. 이거 다 먹으면서 산 올라가면은 무게도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겠지? 휴식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아직 아침이 되려면 좀 멀었군요. 손질한 도토리 대용량. 엥? 아 손질한 도토리 4개를 대용량으로 합치는 거네. 예전에 내 기억상으로는 도토리를 아닌가? 도토리를 4개를 한 번에 까기 위해서 대용량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까자. 할 것도 없는데. 4개를 깐 다음에 이걸 합치는데 1분이 걸려. 왜일까? 하나 옮기는데 어? 15초 막 이렇게 걸리나? 하나 아까 지금 15초잖아 그지? 자 합치고 이제 이거 먹으면 맛있어. 아! 이거 손질한 도토리는 지금 못 먹지. 물로 한번 삶아야 돼. 지금 먹으면 너무 떫어가지고 못 먹습니다. 난 세상에서 제일 신기한 맛이 떫은 맛이라고 생각해.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뭔가? 나만 그렇게 느껴지나? 입안이 막 사포화되는 느낌. 꺼끌꺼끌하고 막 약간 헛구역질 나고 진짜 세상 이상한 맛.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 맛이 떫은 맛이래. 야 어떻게 표현을 또 그렇게 잘했을까. 자 손질한 도토리 대용량 요리하기. 방울방울 소리 듣기 너무 좋아요. 금방 끓네. 얻었다. 도토리 익힘. 약간 커피콩처럼 됐네. 근데 진짜 도토리를 익히면 이렇게 바뀌냐? 그건 또 궁금하네. 아니 진짜로? 도토리를 익혀봤어요? 비슷한 색으로 된다고? 너무 신기한걸? 일단 뭐 먹지? 팬케이크 먹자. 와 팬케이크 맛있겠다. 씨, 진짜 제대로 된 식사네. 아 덜렁다크 주인공 진짜 성공했구나. 날씬 안 성공했네. 조금만 더 쉬었다 가자. 세장소 발견 묘지. 엥? 뭐라고요? 묘지요? 어디요? 어 홀리 쉣. 묘지가 있네? 자 이제 우리 여기로 올라가서 이제 지도를 계속 밝히면서 갈 거예요. 아 숯 좀 많이 가지고 올 걸 그랬나? 야 왜 날씨가 다시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냐? 내 옷 상태가 안 좋은데? 차에 좀 숨어 있을까? 아닌 것 같아. 야 진짜 확실하게 날씨가 점점 확실하게 안 좋아지고 있어. 안개도 끼고. 교회에서 좀 이따 가자. 야 체온도 떨어지고 있었네. 야 대박. 나 그냥 갔으면 나 얼어 죽었다. 와 야 바깥에 바람 소리 들리냐? 와 야 역대급인 것 같은데? 야 소리 봐. 와 그냥 갔음 난 죽었다. 이대로 조기 방종이었다 진짜. 찰나의 순간 판단이 나를 살렸어. 진짜 다행이다. 와 요리해 먹을까? 와 팬케이크도 해 먹을 수 있네. 와 메이플 시럽 0.05kg밖에 안 써? 그러면은 지금 밀가루 다 쓰면은 팬케이크 두 개나 만들 수 있네. 아 이거 0.1 어? 0.1kg밖에 안 되는데 칼로리가 625야? 이거 역대급인데요? 이렇게 효율이 좋았다고? 아니 이 정도로 좋은 음식이었는데 내가 왜 눈치를 못 챘지? 이게 가성비 최고네. 재료가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 야 이거 쩐다. 이 에너지바보다 더 좋은 거잖아 팬케이크가. 야 근데 날씨 언제 좋아져요? 우리 여기 고립된 것 같은데. 프라이팬 없잖아요. 가능해요? 아 맞네. 프라이팬이 필요하지. 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어차피 냄비는 물 끓이기 위한 용도로 들고 다녔었던 거잖아. 요리하는 용도보다는. 그러니까 요리라는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 야, 후라이팬이 더 가볍단 말이야? 그러면은 냄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지. 냄비 몇 킬로야, 이거? 보자. 1킬로. 개무겁다고. 후라이팬을 들고 다녀. 후라이팬으로도 물 끓일 수 있거든. 어차피 후라이팬을 다시 들고 와야 되니까. 그냥 가기에는 날씨가 너무 심각하게 안 좋은데요? 날씨가 좀 적당히 안 좋아야지. 이건 너무하잖아. 한 시간만 자자. 한 시간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져 있겠지. 바람 소리는 여전히 똑같고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는데? 라고 하기엔 지금 나의 상태는 너무나 멀쩡해. 물도 많아, 밥도 많아, 뭐 옷도 다 깨끗해. 어? 좀 조용해지나? 오! 오케이. 프라이팬 갖고 옵시다. 아, 근데 여전히 날씨는 좀 안 좋은 편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시야가 보이잖아? 프라이팬 갖고 옵시다. 프라이팬. 아, 뭐야? 냄비랑 무게가 똑같네? 더 가벼울 줄 알았더니 이거 인덕션용인가 봐. 개무거운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냄비 요리가 오히려 더 안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국물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국물을 만들기도 생각보다 꽤 까다롭고, 식용유는 앞으로 계속 들고 다닐 것 같고. 난 이 팬케이크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와, 근데 도토리 팬케이크. 야, 이거 망치만 있으면은 진짜 극강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뭐야? 0.1kg에 938? 와, 효율이 정신이 나갔어. 그냥 이거 들고 가자. 냄비 버리고. 국물 요리 잘 안 할 것 같아. 어? 날씨 완전히 괜찮아졌다. 안개도 점점 걷히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이 적기라고 하기에는 해가 점점 지고 있네. 아, 나 진짜 타이밍. 아니야, 그냥 가자. 야,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아마 지금 다리 표시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가 그 곰 잡았던 그 장소인 것 같은데. 그냥 가면서 지도도 좀 넓히고. 곰이 다시 나타나거나 네, 저기 곰 보이네요. 오랜만에 장총 좀 꺼냅시다. 야, 오랜만이다! 탈 준비하시고요. 여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이거 봐요! 너 왜 공중에 떠 있어? 아유, 개무섭네. 야, 언제 이렇게 가까이 왔냐? 뛰어오는 속도 미쳤다. 뭐. 아, 이쯤 되니까 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꽤 정확히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안 죽네. 응? 단단한 친구야. 무게가 40kg는 나가겠어, 이 정도면. 지금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저 싸대기 때릴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진짜 개무섭게 생겼네. 오, 얘 코끼리 나오는데? 이거 봐. 어머, 코끼리 나와, 얘! 진짜 갑자기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메멘토가 어디 있다는 거야? 곰 사체가 지금 정확하게 지표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다리를 지금 막 건너서 여기로 내려가는 길인데. 메멘토라, 이건가? 찾았다. 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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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오 마이 갓. 에? 에? 아, 이건 좀 좋을지도. 아, 근데 이게 다야? 에이씨, 좋다 말았네. 맛이 좀 별로네. 잘 편 얻은 거에 기뻐해야 되나? 밥을 좀 먹읍시다. 밥 뭐 먹지? 아, 근데 다 멀 정도로 올려주는 음식들이라 좀 아까운데. 아니, 멀 정도로 올려주는 건 아니고 이건 휴식이네. 어? 아니, 멀 정도 줄여주네. 줄여주네가 아니라 올려주네. 아닌가? 야! 이거!
아무리 봐도 멀쩡도가 올라가는 것 같죠? 그죠? 막 기운이 날 것 같은 표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먹으면 피곤해져? 피곤해진다는 뜻이야? 먹어보자. 어? 피곤해지네? 진짜로 피곤해지네? 왜 피곤해짐? 꽁고기를 너무 허겁지겁 먹어서 그런가? 왜 피곤해지는 거야, 음식을 먹는데? 솔직히 엄청 열심히 음식 만들었잖아, 우리. 디버프를 달아놓은 것까지 좀 선 넘는다고 생각되지 않니? 기껏 재료들 다 구해가지고 맛있게 요리해서 먹었는데 왜 머리가 아프고 피로감이 몰려오고 막 그러냐고. 식곤증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런가? 가장 높은 곳에서 경치를 보면서 지도를 딱 밝히면 부악! 이 길은 막혀 있었거든? 막다른 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아 여기 못 가는데 맞나 봐. 그렇지 않니? 근데 진짜 이런 곳에 혼자 있으면 공포감에 미칠 것 같아요. 어 그건 나도 그래. 이런 낯선 동굴에 혼자 랜턴 들고 돌아다니면 진짜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이건 게임이니까 그러지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을걸? 아 이 수치 필요한데 여기가 제일 필요한데 수치를 만들까? 자 이제 이 3시간 40분 동안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정말 효율적이죠? 순 만들기 아주 쉬워요. 불 피웠으니까 그러면은 후라이팬 놓고 팬케이크 만들어 먹자. 팬케이크는 또 금방 만드네. 와 귀여워. 너무 맛있겠다. 어 뭐야 야 0.1kg라더니 0.15kg네 무게 사기치네 이것들이. 아니 여기에서는 0.1kg이라면서요. 아! 무려 무게가 1.5배가 늘어나는데 와 씨 속상하네.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진짜 다른 길로 빠지는 곳이 있나 한번 잘 살펴보자고. 없어. 여기 바로 내려가는 곳이야. 여기가 그 우리가 올라가려고 했어. 어? 야, 2부 시작하고 처음 만나는 벙커야? 버려진 종말 피신처. 와! 아무것도 없어! 개 그지 벙커! 에이씨, 좋다 말았네. 여기서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간단 말이지. 그렇다는 건 여기로 갈 수 있는 길은 진짜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둘러볼 건 다 둘러본 것 같고 지도만 한번 딱 그려갔으면 좋겠는데. 3시간 남았어. 어떡하지? 야 바람 좀 불어봐. 깨가 아니라 꺼버려. 바람만 조금만 더 강하게 불어봐. 그리고 빠르게 불을 끌려면 이 짓을 하면 돼. 미친 사람 같지만 그냥 시간 주구장창 보내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 야 저기 불 나는 거 봐. 너무 밝아. 여기 태양 생기겠는데? 야 이거 봐. 야 조명탄 쓴 것보다 더 밝아 지금. 무서워. 야 안 되겠다. 불을 끄고 던지자. 불을 끄면 던지기가 안 되네. 아니 왜 불을 끄면 던지기가 안 돼요 이 쓰레기 게임아. 자나깨나 불 조심. 이거 산불 예방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다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24분이 지났네요. 야, 이거는 시간 때우기로 하자. 꺼졌다.
일단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야씨, 근데 처음으로 만나는 벙커가 텅텅 빈 벙커라니 마음이 아프구만. 다 둘러봤다. 못 가는 걸로 판명. 땅땅땅. 절대 못 가. 플레임님 영어 잘하시던데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진짜 영어로 된 게임만 주구장창 해보세요. 영어 실력이 느나 안 느나. 게임은 너무 하고 싶은데 말귀를 못 알아쳐먹으니 영어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식으로 일본어 배웠죠.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배워야 하는 언어로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난 게임을 좋아했고 내가 제일 먼저 꽂혔던 게임이 둠3란 말이야. 둠3는 한글 패치가 없어. 지금도 없어. 다 영어야, 다. 심지어 그거 PDA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음성 녹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음성 녹음을 들어야 캐비넷에 있는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아이템 얻고 그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읽기 잘해야 돼, 영어 듣기 잘해야 돼. 못 알아들으면은 계속 들어.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숫자가 들릴 때까지 계속 들어. 그럼 좀 들려, 귀가 트여. 이상하게 못 알아듣겠는데 대충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감이 와. 걔네가 말하는 억양이라던가 그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서 진짜 못 알아듣겠는데 뜻이 전달이 돼. 그러면서 언어 배워가는 거야 원래. 자,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진짜 짐 정리를 하고 다음날에 출발하도록 합시다. 곧 밤이구만. 또 뭐 요리할 수 있는 거 없나? 팬케이크 하나 더? 오케이! 팬케이크 하나 더. 메이플 시럽 0.15kg 남았다. 한 번 더 만들 수 있나? 못 만드네. 아, 오래된 밀가루가 없어서 못 만드는구나. 밀가루 또 있거든요. 아유, 그렇지나. 1.5kg짜리가 있는데? 세 번 더 만들 수 있는데? 봐봐. 이게 1000짜리란 말이야. 근데 무게가 1kg야. 근데 이거는 0.15kg야. 근데 칼로리가 625야. 이거 두 개 먹으면 0.3인데 이걸 그냥 뛰어넘어. 미친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요. 한 번 더 만들어. 심지어 요리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 한 번 더 만들어. 이거 후회 안 해. 한 번 더 만들 수 있나? 아, 이제 못 만드네. 아, 메이플 시럽을 다 써버렸어요. 유감이에요. 그리고 밀가루는 여기다가 내려놓고 갑시다. 나 지금 배가 살살 고프고 애매하게 피곤하잖아요? 이럴 때 맛있는 토끼고기 스튜 하나 탁 먹어주는 겁니다. 왜 이건 먹을만한이고 이건 맛있는이에요? 아, 내구도가 달아서 그렇구나. 어? 이거 소문도 많이 찬다. 딱 먹으면은 피곤해지고 식곤증으로 피곤해지고 올라가서 딱 자주면은 꿀잠을 잔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야 이거. 아니, 여기 또 썩어버린 메이플 시럽이 있네. 근데 썩은 건 뭐다? 다 먹을 수 있는 거다. 음식이 귀한 줄 알아야지. 여섯 번 만들 수 있어. 이거 식용유 다 써버릴까 그냥? 이 팬케이크로 다 그냥 변환해버려? 좋아, 나 어차피 여기 안 올 거거든 이제. 여기 끝났어. 다 만들자 그냥. Later.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것만 다 합쳐도 한 2kg 나오겠는데? 너무 많이 들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만 만들까? 아니, 멈출 수 없어! 존맛템 팬케이크, 너는 나랑 함께 간다. 음식은 냄새 스택 없나요? 없는 거 같은데요? 없네요. 어? 음식은 냄새 스택이 없네? 신기하다. 자, 일단 자자. 야, 이 정도면
어? 끝나버렸냐? 하나 씨 개빠르게 나왔다 사라져버리네. 아, 난 오로라 좀 보고 싶은데 맨날 딥슬립 할 때마다. 자, 오케이 갑시다. 뭐야 이게? 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갈라 그러면은 이 지경이네 날씨가. 아니 근데 이 정도면은 보인다. 가자.